기업들이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기까지는 시제품을 제작해 여러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게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국제 박람회에서 바이어들에게 제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이 회사. 친환경 디지털 잠금 장치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경기도의 도움으로 배터리 없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쓰는 잠금 장치를 신제품으로 출시했고 유럽 등 해외 수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스타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주기가 상당히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정 속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시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양산하고 좀 업그레이드하고 양산한 데서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 CCTV와 LED, 태양광 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반사경을 개발한 1인 청년 창업가 이재진 대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상품으로 출시하기까지 역시 경기도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CCTV 촬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반사경을 다 디지털 반사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용한 곳은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작년 8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용자들이 벌써부터 기술 사업화 성과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전문 내 사업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차세대 융합기술원에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 컨설팅에서 제품화, 그리고 창업 및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도내 최고의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메이커스페이스로 선정돼 전문가들을 위한 한층 더 세부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제품 아이템 발굴부터 양산 사업화까지 머릿속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전 과정에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지원 프로그램을 꾸려 인력 양성을 돕는 점도 타기관과 꽤나 다른 점입니다. 솔직히 그냥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실습도 해보고 하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알 수 있게 되었고. 위치는 경기도 수원 광교 차세대 융합기술원 연구원 내 있고 이용자들은 고성능 장비뿐 아니라 기술 컨설팅, 사업화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